아, 시간 금방 가죠. 저만 시간 빨리 가는 거 아니죠? 일주일이 뭐 그냥 훅 지나가는 것 같은 느낌인데, 저랑 비슷한가요? 여러분들도? 시간 엄청나게 빨리 가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월요일이야. 그러면 어제가 월요일이었는데, 월요일 날, 이제 일주일 시작이구나. 그리고 딱 시작을 하면, 어느 순간 한 목요일이나 금요일이 돼 버리는 거야. 그리고 뭐지? 그리고 강의도 뭐 이렇게 온라인 강의 주로 하고 그다음에 그 비대면으로 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목소리만 듣고 실제로 얼굴 보지 않고 막 하다 보니까 뭐 했는지 뭐 그냥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엄청난 속도로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고요. 어때요? 여러분 비슷해요? 저랑 동감해요? 비슷하다.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런 얘기 있었어요. 10대는 10km로 인생 속도가 가고, 20대는 20km로 하루가 가고, 30대는 30km로 간다고 그랬거든요. 50대면은 이제 50km로 가고, 이제 60대, 70대면은 하루가 엄청나게 빨리 간다고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게 요즘에는 10대든 20대든, 상관없이 거의 여러분 굉장히 빨리 시간이 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 이유는 비대면이다 보니까 이게 시각적인 정보나 여러 가지 그런 컨센서스, 그 다음에 컨택이 많이 안 되니까 여러분한테 이벤트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노출이 안 되는 것 같은 느낌. 그러면서 쏟아져 나오는 그런 것들이 기억 없이 어떤 이벤트 없이 기억 없이 샥 지나가는 내가 어제 뭐 했는지 기억이 잘안 나는 거지. 그래요. 학습에서도 비슷한 지금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오늘 그런 얘기 좀 하면서 같이 공감을 느끼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요거, 범주형 데이터. 예, 범주형 데이터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예를 들어 봅시다. 라는 거죠.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생각보다 우리 그 현실 세상의 데이터에 범주형 카테고리컬한 데이터들이 꽤 많습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아무거나, 이런 게 범주형 데이터다라는 것좀 얘기해 주세요. 어때요? 범주형. 뭔가 카테고리로 되어 있는 형태. 그런 데이터가 뭐가 있을까요? 조금만 더 생각할까요? 그렇죠. 남녀. 남녀. 지구 위에 반은 남자, 지구 위에 반은 여자.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남자, 여자. 혹은 male, female 영어로. 좋습니다. 몇개좀더 들어볼게요. 혈액형. 그렇죠. A형, B형. O형, AB형. 이렇게 네 가지 종류가 있는 그런 형태, 혈액형. 좋습니다. 지역구. 지역구. 예. 여기까지는 이제 그 지역구는 이제 그거잖아요. 예를 들면은, 우리 그 전국에 시군구로 돼 있잖아요. 시군구. 시군구. 몇 개시가 있죠, 이게? 생각해보면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뭐 해가지고 대표적인 시가 있고요. 그 안에 서울시만 보더라도 구가 있고요. 구, 강남구, 강서구 이런 식으로 분류가 돼 있고, 그다음 구 안에 동이 있죠. 원래 시군구, 시군구 이렇게 그다음 동이 있는데 동을 요즘 잘안 써요. 동잘안 쓰고 아동뭐 도로명으로 좀 많이 바뀌었죠 지금. 네, 체계가. 그 다음에 시군군데, 시군, 시와 군이 이제 굉장히 동등한 관계로 있죠. 어떤 데는 시로 얘기해, 원주시. 근데 어떤 데는, 무슨 군, 이렇게, 군 레벨로 조금, 인구 밀도가 좀 작거나 뭐 이러면은 군으로 떨어지는 그런 형태죠. 국가도 카테고리에 해당할까요? 해당하죠. 국가, 국가라고 하는, 카테고리에 해당하죠. 우리가 국가라고 지정된 게딱100 어쩌고 저쩌고, 만약에 100몇개 국가라면, 제가 정확하게 몇 개인지는 모르겠지만,
오케이. 자, 국가라고 하는 거 먼저 얘기해 봅시다. 국가도 카테고리죠. 카테고리로 돼. 국가라고 하는 거에 정의에 이제 딱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몇개 국, 몇백 개 국이 딱 됐을 거고, 여러분도 이제 그 글로벌 사이트 같은 데 가면 여러분 이제 뭐 어느 나라냐 이렇게 딱 클릭하면 국가 정보가 쭉 나오잖아요. 다 카테고리죠. 네, 그게 다 범주형이에요. MBTI 검사 받아봤어요? 심리 검사 테스트를 해서 여러분들 성격 유형이 이제 MBTI로 이제 나오는데, 그게 몇 가지 형태로 나오죠? 그 MBTI라는 성격 유형 테스트, 이것도 16가지로 유형을 만들어주죠. MBTI 뭘 한번 검색해 보면 여러분들 쉽게 테스트를 이렇게 그 어플로 웹상에서 이렇게 받아볼 수도 있어요. 저는 MBTI를 좀 믿는 편이에요. 네, MBTI를 한번 보면은 여러분들의 성격이 외향적이냐 내향적이냐 뭐 어떠냐 그러면서 네 가지 또그 안에 스텝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ESTJ 뭐 이런 형태의 그 유형으로 만들어지는데 그한 자리 한 자리 코드가 다 유형이 있어서 두 가지의 유형이 네 개로 돼 있어서 코드가 예를 들어서 ENTJ 그러면 E 외향적이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코드가. 그래서 자리수가 네 자리고 거기에 유형이 두 개가 있어서 4 곱하기 2로 잠깐만 그러면은 얼마가 되지? 16가지가 나오나요?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2, 2, 4, 4, 4, 16. 맞죠?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죠. 선택할 수 있는 초이스가 자리수가 4개니까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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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16가지. 아, 네. 이거 굉장히 제 생각에는 꽤 역사와 전통이 있어요. 이 시험, 그 성격 유형 테스트. 한번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유형이 어떤지. 저 깜짝 놀랐어요. 어떤 게 놀랐냐면, 그 기업에서 그 입사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한 50명이면 50명 MBTI를 봤어요. 딱 봤는데 거기 강사 MBTI 전문 그 전문가가 이제 딱 나오셔가지고 이제 결과가 나왔어요. 누구는 뭐 결과가 나왔어요. 저 A라는 사람 잠깐 손들어 보세요. 그리고 B라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딱 그랬어요. 그리고 서로 한번 보세요. 사실은 왕래가 별로 없잖아요. 근데 서로 한번 보세요. 호감이 별로 없지요.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렇대요. 맞아. 그리고 A하고 또 B, C라는 사람 또 손들어 보고 이분들을 하고의 별로 컨센서스 왕래가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딱 했는데 호감이 있어요. 또 이런 사람이. 그래서 이 MBTI 가지고 어떤 거를 가냐면 그 회사나 조직에서의 팀 빌딩 같은 거를 합니다. 팀 빌딩.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팀의 팀워크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소통도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어떤 유형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묶어주면은 굉장히 그 시너지가 일어나면서 팀워크가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쪽으로 갈 수도 있대요. 그래서 그런 형태의 팀에서의 팀빌딩, 팀워크 이런 거를 위해서 MBTI 분들 쓸수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를 또 나가면 이게 보통 한 100에서 200문제 정도를 풀어야 되거든요. 정확하게 하려면. 근데 요즘 요거를 이제 아주 간단한 버전으로 또 이렇게 나와가지고 한 10문제 혹은 50문제만 풀어도 이렇게 딱 나오게끔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데 이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내가에 좋아하는 사람, 그런 거 맺어주는 어플, 이런 거에 또, MBTI와 같은 그런 유형을 따져서 이렇게 하는 그런 형태도, 있습니다.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응용할 수가 있어요. MBTI라는 얘기가 나와서,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한번, 여러분, 시간 내서 한번 봐보세요. MBTI. 자기의 성격 유형을 안다는 거, 그러면 다른 사람의 성격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형태. 왜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하는지 그런 거를 또알수 있다고 그럽니다. 자, 여기까지 또 했고요. 좋아요. 그러면 범주형 넘어갈게요.
뭐이 정도 있으면은 범주형 데이터에 대해서 알수 있을 것 같고요. 좋아요. 요거 여러분 덕분에 여기에 답을 하나 MBTI 이런 것도 써볼게요. MBTI 이런 거 하나 더 있고요. 그 다음에 국가. 너무 많죠. 그 다음에 시, 군, 구, 뭐 이런 거다 범주형이죠. 우리는 이렇게 뭔가 분류하기를 되게 좋아하나 봐요. 우리 자체가 인간이.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우리가 맨 마지막에 배웠던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그런 형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프레임. 데이터 프레임이 우리가 표와 같은 스타일.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그런 형태라고 했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사실은. 너무너무 많은데 이렇게 합시다. 힌트. 학교에서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학교. 예를 들면 학교에서 표와 같이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형태의 데이터가 어떤 게 있을까? 예를 들면 학생 정보 있죠? 학생 정보. 그 다음 추가 정보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자, 학생 정보에 조금 더 나아가 봅시다. 학생 정보에. 학생이라고 하는 건 되게 조금 데이터가 좀 커요. 이렇게 조금 테이블처럼 이렇게 좀, 이큰 거를 우리는 전문 용어로 데이터셋이라고 얘기합니다. 데이터셋, 집합, 데이터셋. 데이터 그러면 또 어떻게 보면은 이게 더 작게 얘기할 수도 있고 되게 크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데이터셋, 테이블, 학생이라고 하는 테이블에 어떤 그 요소들이 들어갈까요? 컬러, 학생. 예를 들면 뭐가 있죠? 하나만 얘기, 뭐 쉽게 얘기하면 학번 있잖아요, 학번. 자, 학번까지 이제 그 힌트 줬으니까 뭐가 있죠? 학생 정보에 몇 가지 쭉쭉쭉 아는 거 있으면 좀 얘기해 보세요. 학생이라고 하는 정보에 다시 말하면 학생이라고 하는 요걸 데이터셋 여기에 어떤 컬럼으로 되어 있을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학생이라고 하는 정보를 내가 만들고 싶어. 그러면 데이터 프레임으로 형태로 만들래. 그 데이터 프레임이 표와 같은 형태야. 엑셀과 같은 형태. 거기에 컬럼을 이렇게 넣고 싶어. 이게 컬럼을. 그렇죠. 이름. 지금 좀더 얘기가 많이 나올 수 있겠지만, 지금 뭐 출석 겸 부르니까 맞나요? 또 뭐가 있을까요? 네. 학번 이름만 있으면 끝. 너무 적잖아. 정보가 너무 적지 않아요? 그렇죠. 전공 있어. 전공. 이 사람, 이 학생의 전공 있어. 전공 있어요. 좋아요. 성별. 그렇죠. 성별. 그 다음, 캠퍼스. 아,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캠퍼스. 캠퍼스? 너무, 캠퍼스? 이렇게도, 놓을 수는 있겠다. 인문사회과학 캠퍼스냐, 아니면 자연과학 캠퍼스냐. 오케이, 캠퍼스. 에, 좋아.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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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이상하다. 잠깐만. 학생 정보에 뭐가 있지? 아직까지 학번, 이름, 전공, 성별, 이메일 주소. 네, 이메일 주소. 왜 넣겠네. 이거 있으면은 학생 정보가 정말 점점 풍부해지잖아요, 지금. 오케이. 전화번호. 전화번호. 그렇죠. 전화번호. 이거 있으면 풍부하잖아요, 우리. 갈 때까지 가봅시다, 오늘. 네. 학생 정보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만큼 풍부하게 놀수 있을지. 자, 학번, 이름, 전공, 성별, 캠퍼스, 나이, 이메일, 전화번호.
힘들죠? 이 정도만 만들면 학생 정보는 뭐 우리가 다 됐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학생 정보. 뭐 이렇게 여러분 조회나 여러분 그 시스템에서 이렇게 국적, 우리가 이제 다국적, 글로벌이니까 국적 있을 수 있죠. 좋아요.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들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국적 필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좀 편입, 입학 여부가 가능, 편입이냐? 디테일하게 갔어요. 편입학생이냐? 입학을 한 거냐? 입학 여부냐? 그러니까, 그런 거, 그런 정보가 있는지는 지금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학생 정보를 만든다면, 여러분 만든다. 학생 정보를 내가 만든다. 어떤 정보 더 넣겠냐, 이거지. 요 정도만 넣으면 괜찮을까? 평균 학점. 평균 이제 학점으로 이 사람 이제 학점 데이터까지 이제 넣을 수 있겠다. 그러네요. 이거 더 하고 싶은데 이게 더 하고 싶은데 뭐이 정도 여러분들 학교에서 학생이라고 하는 데이터셋이라고 하는 테이블에는 그죠? 이 데이터 프레임이 테이블이잖아요. 여기에는 컬럼이, 이런 컬럼들이 올수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낼수 있어요. 이 정도의 정보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걸알수 있죠. 자, 이게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 이렇게 끄집어내는 행위가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 매우 중요해요. 데이터에서는. 이런 게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되게 중요해요. 데이터에서는. 이걸 가지고 이런 정보를 얻어내는 거, 이런 정보를 얻어야지, 이런 정보 있어야 일단 뭔가 분석을 할 거야. 뭐할거 아니야. 그죠? 그렇잖아. 이런 정보, 이런 학생, 예를 들면은 이런 게다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별로 다 있다 그러면은 뭐야? 일단 첫 번째, 여러분 알고 싶은 게 우리 학교 학생이 몇 명일까? 이 정보 알수 있죠, 이게. 건수를 다 조사해보면. 몇 명일까? 이거 모르면 어떻게 조사할? 몇 명인지 어떻게 알아? 예. 네. 그리고 또 들어가면. 우리 학교 학생의 평균 학점은 몇 점일까? 이 정보가 여러분들 다 우리 학교 학생이 만 명이면 만명 정보가 있어야지 알거 아니야. 요 정보? 우리 학교 학생은 어떤 국적으로 되어 있는지 통계를 내보자. 이거 알거 아니야? 캠퍼스별로 몇 명이 있는지 알고 싶지. 얼마, 몇대 몇인지. 여기 전공만 있는데 학과가 없네, 학과. 전공으로 다 퉁칠까, 그냥? 예. 어찌됐든. 지금 이 정보가 완벽하다라는 건 아니에요. 이 지금 여러분들 한 게. 그렇지만 이런 것도 있으면 좋겠다라고 어필을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오늘 시간이 많습니다. 자, 병원에 갔어요, 여러분. 병원에 갔었어. 여러분 병원에 갔다라고 가정하면 진찰을 받게 되는데 병원에는 어떤 데이터, 어떤 환자 진찰 정보가 있을 텐데요.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의사라고 생각하면